Sì, la dirò.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해당하는 팀의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년 유럽에는 최고 유럽 클럽 팀을 모아서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를 치르곤 하죠. 먼저 챔피언스 리그에서 독일의 최강, 전 세계에서도 최강 군단이라 불리는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는 이 팀, 토마스 밀러의 팀 바이에른 뮌헨. 하지만 그 팀을 4대0으로 실신시켜버린 바르셀로나. 유로 2024 주역했던 라민 야말과 다니 올모가 팀의 주역으로, 또한 거기에 하피냐, 레반도스키, 칠쿤데 선수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또한 라마시아 출신들이 현 바르셀로나 스쿼드에 더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해버려진 팀. 엘클라시스코 4대0, 챔스 바이에른 뮌헨 4대1. 정말 놀라우면 놀라우면이에요. 작년 라리가 2위였던 바르셀로나, 하지만 현재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강력한 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AS 모나코에게 원정패를 당한 이후 스위스의 영보이즈,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을 잡으면서 36개 팀 중 1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 팀 바르셀로나의 자랑, 라민 야말이 흔들어주고 헤드리 카사도가 뿌려주는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하피냐가 받아 골대까지 무한 질주해버리는 센스.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에 이어서 라리가 또한 자기의 무대로 만들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2022-2023 시즌에 바르셀로나에 합류하여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는 작년에 라리가 19골, 챔피언스 리그 3골, 코파 델레이 2골, 슈페르 코파 에스파뇰에서 2골, 합산 26골을 넣었고 라리가에서 19골로 득점 순위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36살 라리가 무색하게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제가 만든 스쿼드 사사히 투톱 자리 한 자리로 감히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를 원톱으로 사용 및 4-2-3-1 전술을 사용하여 3명의 미드필더에게 많은 공격 찬스를 지내주는데요. 레반도프스키의 활동량을 보다 앞쪽에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물론 울산 HD 주민규 선수처럼 후방에 내려와 찬스를 만들어주지만 제가 만들 스쿼드에서는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톱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치달이 가능한 챔피언스 리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를 달고 뛰고 노이어가 바이에른 골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봉인 해제시켜버리는 라피냐를 우측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하피냐, 라미냐말 쿤데 조합을 만들어 상대방을 울게 만드는 장면에서 질쿤데 선수, 프랑스의 현재 진행형 세계 최고 윈백 중 한 명인 질쿤데 선수를 오른쪽 윈백으로, 이상 바르셀로나 출신 세 선수를 감히 제가 만든 베스트 11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리그 라리가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관중들을 감탄하게 만드는데요.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팀들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실 텐데요. 네, 스페인 축구 리그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엘클라시스코 정도의 화끈한 경기가 예상되는 마드리드 더비의 주인공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팀은 감독이 유명한 팀이기도 하죠. 현 감독 중 연봉 1위 시메오네 감독의 화끈한 축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2023-2024 리그 4위, 라리가 우승 경험 11위가 있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또한 세계 축구 클럽에서도 클럽 인지도가 높은 팀, 2024-2025 챔피언스 리그에도 속해 있으며 축구 선수 앙투안 그리즈만이 활동하고 있는 팀, 그 외에 여러 선수가 이 팀 스쿼드를 빛내고 있는데요. 2024년 11월 1일 이 팀이 코파 델레에서 6부리그 VIC와 경기를 가졌는데 81분까지 경기가 0대0으로 무승부로 가던 찰나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 줄리안 시메오네 돌파로 페널티를 만들었고 훌리안 알바레즈가 그 페널티를 넣고 추후 한 골도 추가하여, 물론 원정 경기였지만 6부리그 팀을 상대로 고전하여 자칫하면 패배하여 치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었지만 침착하게 결과를 만들어낸 훌리안 알바레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주역, 그 이후 맨시티로 이적하여 맨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2회 우승, FA컵 우승,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획득하고 2024년 이번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여 약하는 이제 은퇴길에 접어든 앙투안 그리즈만의 대체 자원으로 혹은 또 다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 옵션을 만들어 시메오네의 전술에 불꽃을 만들어준 바로 훌리안 알바레즈를 감히 제가 만든 베스트 11 스쿼드에서 레반도프스키의 파트너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축구는 11명으로 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축구클럽. 축구클럽이 돈을 버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입장권 판매부터 중계권 판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적시장. 2022-2023 시즌 나폴리.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를 꿀로발리의 대체 자원으로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김민재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타이틀자라는 명성과 함께 팔게 되는데요. 따라서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 나폴리는 1년에 580억을 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떠난 뒤 나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민재 선수가 떠난 뒤 나폴리는 2023-2024 시즌에서 10위를 하게 됩니다. 나폴리를 세리에 우승 타이틀을 만들게 해준 스팔레티 감독은 이탈리아 감독이 되고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에서 뛰었던 몇몇 선수는 팀을 떠나게 됐죠. 하지만 2024-2025 시즌 나폴리는 콘테 감독과 시즌을 진행하고 있으며 11라운드 8승 1무 2패로 현재 세리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AC 밀란과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나폴리. 그러면 김민재 선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센터백 자리 한 명을 감히 현 나폴리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아미르 라흐마니로 뽑았습니다. 아미르 라흐마니는 코소보 출생으로 코소보 국가대표 주장직을 맡고 있으며 2020년부터 나폴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무서운 이브라이모치님과 크리스티안 호나우도 선수를 커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센터백,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후방에서 볼 배급, 빌드업을 구성 시 안정한 후방 형성, 상대방 공격수가 공격 시 완벽한 커버, 공중볼 장악 등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라흐마니 선수의 192cm 떡대와 세리아 A 짬밥을 토대로 센터백 자리에 라흐마니 선수를 감히 뽑았습니다. 그리고 라흐마니 선수와 함께 파트너로 설 선수는 뉴캐슬의 로이드 켈리 선수입니다. 빈 살마님의 자본력 투입과 동시에 뉴캐슬 팬이 되어버린 필자는 카라바오컵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를 놓칠 수가 없었고 유로파에서 보여줬던 무드릭, 펠릭스의 조합과 은쿤쿠의 공격을 클린시트로 만들게 해준 로이드 켈리를 감히 남은 센터백 자리 한 자리로 뽑았습니다. 로이드 켈리 또한 190cm의 떡대를 토대로 공중볼 자강에 능하고 브리스톨 출신으로서 브리스톨을 거쳐 본머스에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뉴캐슬에 영입되었습니다. 1998년생으로 불백 경험이 있던 그가 뒷공간이 뚫리시 김민재 선수처럼 모든 걸 막아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속도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190 이상의 센터백 조합은 아마도 골을 만들어내는 센터백 조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전세계 축구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감독은 어떤 감독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조세 무리뉴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과거 손흥민 선수의 감독 토트넘 감독으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그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는 유명한 세 팀이 있죠.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베시타시. 이 세 팀은 모두 이스탄불을 연고지로 하고 있으며 각 팀 간의 라이벌의식은 무척이나 강한 걸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알고 있죠. 그 혼란 속에 조제 무리뉴는 뛰어들게 되고 조제 무리뉴가 좋아하는 유럽 대항전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유럽 대항전 1부 리그라고 칭하는 챔피언스 리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유럽 대항전 2부라고 볼 수 있는 유로파 리그에 속하여 현재 3게임을 했고 1승 2무라는 성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0일 조제 무리뉴가 몸 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트와 경기를 가지게 되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래시포드, 가라나초를 앞세워 공격을 퍼부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페네르바체 골키퍼 리바코비치가 선방을 해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시간에 만든 베스트 11에 한 페네르바체 골키퍼 리바코비치 선수를 감히 뽑아보았습니다. 리바코비치는 카타르 월드컵에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를 출전하여서 많은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게 되고 리바코비치는 선방쇼로 보여주며 크로아티아 팀을 월드컵 8강 진출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8강전 또한 브라질과 승부차기를 겨뤄 4강에 진출해야 했는데 다시 크로아티아가 해냅니다. 2017년부터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리바코비치를 제가 만든 베스트 11에서 감히 골키퍼 역할을 수행하도록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유명한 축구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축구팀 토트넘,
영국 축구 및 세계 축구 명가로 알려져 있는 아스날, 그리고 첼시, 그 밖의 여러 팀, 프리미어리그 6번의 우승과 4번의 준우승이라는 이력을 가진 첼시, 또한 2014, 15, 2016, 17 시즌에 우승을 하였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왕조 대열에 항상 있었던 구단, 그에 따라서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크게 돈을 지불하던 구단. 세버첸코의 나라 우크라이나의 윙어를 첼시는 2023년에 1억 원 유로, 하나로 1485억 정도를 우크라이나 명문팀 샤흐타르 도네츠크에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바로 이 선수, 미하일로 무드리크. 당시 거액 이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신을 만들겠다고 첼시 팬들을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2324 시즌 30경기 출전, 고작 6득점을 하면서 첼시 팬들의 혀를 찼죠. 또한 그런 성적 결과로 떨어진 몸값으로 팔지도 못하겠고, 하지만 이 선수는 삭발 감행을 하게 되고 변신을 준비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유럽 대항전 3부 리그라고도 말할 수 있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매치데이 2에서 첼시는 그리스의 강호 파나티아코스와 원정 경기를 가지지만 무드릭은 이날 한 골 2도움으로 첼시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6경기를 가졌지만 무득점,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를 쉽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첼시의 에이스 콜 팔머가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왼쪽에서 잘 흔들어줄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첼시에서 실패한, 하지만 2001년생으로 유명 중 나이는 지났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한 폭발력이 있는 무드릭 선수를 감히 제가 뽑은 베스트 11, 4-4-2 전술에서 왼쪽 윙어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는 여러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소화해낸 선수가 항상 인정받게 되죠. PSG의 제로톱 이강인 선수, PSG 감독은 루이스 엘리케, 제로톱 전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죠. 음바페가 떠난 PSG는 공격을 이끌어갈 선수들이 여러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 바라콜라, 골로무아니, 이 세 선수는 프랑스 국가대표로도 기용되어 프랑스 축구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아센시오와 이강인 선수가 현 PSG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가진 능력 중 제가 좋아하는 능력은 아마도 백백 크로스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뽑은 베스트 11에서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으로 쓰지 않고 볼 컨트롤 센스와 어느 곳으로나 찔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미드필더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스쿼드가 현실화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프린 패스마다 득점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플럼 이강인 투 알바리즈, 플럼 이강인 투 레반돕스키. 오른쪽 윙에서도 언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골키퍼로 지면대 하피냐 선수까지. 너무 해외 축구 선수들로만 구성하여 K리그 선수 두 명을 넣었습니다. 사시미 가드가 픽이기도 하지만 현재 남은 중앙 미드필더 자리와 왼쪽 윙백 자리에서 저는 K리그 선수 두 명을 넣기로 했습니다. 2023-2024 K리그 직관 및 직관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링가드 한국 상륙과 동시에 저 또한 K리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 팀의 울산 HD가 우승해서 매우 기쁜 나머지 제가 만든 베스트 11에는 울산 HD 선수를 넣지 않았네요. 미드필더 자리에는 한때 대구 FC의 벨톨라, 현 대전 소속의 밥신 선수, 브라질 연령별 대표를 지나고 또한 U20 브라질 대표팀 시절에는 발랑도르 사건의 주인공 비니시우스와 같이 뛴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밥신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윙백 자리에는 대구 FC의 홍철 선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던 대빵에서의 대구 FC가 잔류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응원으로 이 응원이 흥할 수 있도록 대구 FC의 갑바스타 홍철 선수를 왼쪽 윙백 자리에 넣으면서 최근 있었던 경기를 토대로 베스트 11을 만들어 보았습니다.